일본의 독도 도발이 그칠 줄 모른 채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차관급 인사까지 파견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열렸던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홈페이지에 떡하니 다케시마를 올려놓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죠. 일본 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홍보하는 동영상에 다케시마 영토 분쟁이라고 명기해 한국의 조건을 다시 한번 부정했습니다. 한국군이 영토 방어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하면서 잠정합의된 G7 정상회의 한일 약식회담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기도 했죠. 마침 경상북도 울릉군이 보물 가득한 독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재차 확인하여 일본 어부들에게 독도 조업 금지 칙령을 내린 바 있으며 메이지 유신 후 들어선 일본 정부 역시 조선 국교 제시만의 탐서라는 보고서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영토임을 공인한 바 있죠. 지난 10월 4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총재가 100대 일본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퇴장하면서 기시다 총리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에게 있어선 썩 반갑지 않은 것이 외무상 시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에 다시 한번 한일 관계가 엄중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역으로 활약한 데 이어 한일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 엔뿐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가해자의 뻔뻔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한국과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엄청난 치욕과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론만 주장하며 전쟁 범죄 가해 역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게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으니 한국으로선 그의 당선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강경합니다. 어렵사리 다시 물꼬를 트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걸림돌이 될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당선자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는데요. 정작 근본적 해결은 뒷전이고 한국의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조처마저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는 독도 방어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토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훈련임에도 일본의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측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한일 양국은 영국 코널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도중 약식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방어 훈련을 문제 삼아 회담에 일방적으로 불응했죠. 일본 자위대가 제작한 동영상을 보면 보다 더 강한 도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현충일 이던 지난 6월 6일 일본 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홍보하는 2분 40초짜리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일본 자위대는 만에 하나 주변국이 섬을 침공하는 상황이 감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영역 횡단 작전으로 대처한다고 밝히면서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모두 투입하는 긴박한 훈련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영상만 보면 마치 독도가 자기네 땅인 것처럼 훈련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독도 옆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써 한국을 자극했는데요. 이를 본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일본은 한술 더 떠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6월 18일 두 번째로 올린 영상에서 일본 자위대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이었죠. 앞서 페이스북에 게재한 같은 내용의 일본어 동영상은 독도를 놓고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라고 기재했으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선 영토 분쟁 지역이라며 표현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주는 영상이기도 했는데요. 국제사회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가 한일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퍼뜨려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것이었죠. 마치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라도 지켜내야 할 영토처럼 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정계와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규탄에 나섰지만 일본은 안하무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참다 못한 북한까지 거들고 나섰는데요. 북한 체육성
강옥경 부원은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운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 반동들은 지금처럼 추악한 독도 강탈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열하게 놀아내다가는 더 큰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고 교탄했습니다. 여기엔 파렴치, 후안무치, 악랄, 반역사적 망동 등 신랄하게 비판하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층이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고 덧붙였죠. 북한에 이어 한국의 복수를 대신해주기라도 하듯 일본과 러시아는 대치하는 상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중국과는 조어도, 한국과는 독도를 두고 대치 중입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패전국에 내려진 불리한 결정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책임을 져야 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어쩐지 속이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대치가 상당히 위협적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지난 7월 9일 저녁 7시경 러시아 해군 소속의 킬로급 잠수함이 일본 북부 홋카이도 소야곶 북동쪽 약 35km 해상에서 수면 항해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2021년 7월 12일 방위성 통합 망료광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이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요코스카에 주둔하는 제6호위대 소속 구축함 오오나미와 하치노에 주둔하는 제2항 공군 소속 P-3C 해상 초계기를 투입하여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별된 러시아 해군 킬로급 잠수함은 소야 해협의 서쪽 해에서 동해로 진입했는데요. 해상자위대는 수상항해를 하는 킬로급 잠수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으나 한 번은 확인되지 않았죠. 킬로급은 수중 배수량 3.125톤에 길이 72.6m, 폭 9.9m, 승무원 52명이며 어뢰 발사관 6문, 잠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잠수함이 수면으로 부상하는 경우는 대잠전에서 노출되어 항복의 의미를 띠기도 합니다. 또한 타국의 항구에 입항하기 전 상대국에 대한 예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경우엔 탐지된 음문과 잠수함의 형태가 일치하게 되어 잠수함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2021년 7월 9일 소야곶 북동쪽 약 35km 해상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 잠수함 간의 대잠전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9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 일본 영공을 침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이날 러시아 AN-26 군 소송기가 홋카이도 시레토코반도 동쪽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면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해당 군용기에 즉각 떠날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죠. 가토 가스노브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아 일본 측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나대지 말라는 뜻에서 러시아에게 한방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은 스가 요시히데 때와 비교해 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정권이나 스가 정권의 노선을 이어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이들은 무려 55%였습니다. 기시다 역시 그동안 한일 관계를 극한으로 치닫게 했던 역대 일본 총리들의 어리석음을 담습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갈등을 무조건 한국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던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반성하길 바라는데요. 나아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과 머리를 맞대어 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길에도 손을 맞잡길 바라봅니다. 많은 문제들을 두고 한국 때리기에만 전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저 기우에 불과하길 바랄 뿐이죠. 앞으로도 그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